빙에서 창립기념식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000여 명 학생 대표로 공연. 빙에서가 제일 학생입니다. 학교 슬로건이 외쳐졌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빙에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이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유명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에서는 한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입학 당일 아버지가 직접 빙에서를 데리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선배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에서와 정동원 선배의 재회도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빙에서는 입학 수속을 마친 후 매우 행복한 첫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빙에서와 관련해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창립기념식에서는 빙에서가 솔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솔로 무대를 선보인 학생은 빙에서뿐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단체 무대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빙에서의 재능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리허설이 진행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빙에서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 창립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빙에서가 무대를 마친 후 교장은 감동에 젖어 빙에서가 제일 좋은 학생이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빙에서는 가족과 팬들의 자부심이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자부심입니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미스트롯 3갈라쇼는 미스트롯 3, TOP7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미스 김나영, 김소연, 정슬과 미스트롯 3가 배출한 화제의 출연자들의 무대를 다시 볼 수 있으며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특급 콜라보로 흥을 돋우며 축제의 분위기를 전합니다.